안녕하세요, 어버부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오랜만에 내가 여기를 왔는데, 여기는 쪼롱입니다, 쪼롱. 저쪽, 지금 보여드리자면, 우리가 서건배 포인트라고 하죠. 그,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저 앞이 서건배 포인트예요, 여기 물 건너서. 그리고 이쪽은, 그쪽에서 바라봤을 때 반대편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요, 지금. 이쪽으로 불고, 비가 지금 조금 오고 있는데, 저런 데 가서 비 피하면 되고, 요쪽을 싹 훑을 거예요. 요쪽 안으로 해서, 야, 저 박수를 치고 싶네. 저쪽에서 지금 구로파 낚시 하시는 분 한 분 계시네. 저쪽 구로파 잘 나오거든요. 물에 들어가 봐도 여기든 구로파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이쪽에서 낚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블랙만 잡을 거고, 블랙피쉬 전용으로 갖고 왔습니다. 일단 시작은 제로찌로 시작을 해볼게요. 왜냐면은 지금 물이 아예 이빨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원투 캐스팅이 좀 좋은 제로찌를 사용해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내만, 여기 내만이라고 해야 되나? 그나마 상대적으로 제가 가는 곳보다는 내만이기 때문에 여기를 내만이라고 하면 또 욕쳐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가는 지역보다는 살짝 안으로 들어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낚싯대를 1호대를 갖고 왔습니다. 1호대 항상 파도를 주시하고 채비를 하면서도 파도를 주시하고 제가 만든 거 폭탄치 여기도 보면은 그 뭐냐 그 포말이 말리는 그 위치가 멀리서부터 말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상을 캐스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자중의 무게가 좀 나가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캐스팅이 가능하니까. 아우 비가 좀 10시까지는 비가 확실히 온다고 했으니까 아니 주말에는 좀 날이 좀 좋았으면 했는데 아쉽게도 날이 별로 안 좋아서 바람이 저한테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바람도 만약에 뒷바람이면 괜찮아요. 그러면 차라리 뭐 물질을 하거나 아니면 파도가 좀 센다 하면 낚시하면 괜찮으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거나 그리고 비가 내리거나 하면은 저한테는 아주 쥐약입니다. 뭐 그래도 어디 가서 낚시 좀 한다고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는 것보다 집에서 그냥 물론 이제 편집을 할 수 있어요. 편집도 그것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여러분한테 이번 주말은 상황이 이랬고 이랬고 이렇다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똑같은 상황이 전혀 없다고 살면서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기스난 부분이 보이죠. 이런 데가 있으면 이게 나도 이제 낚시를 하다가 보면 저도 뭐 전문가지만 하다가 보면 저런 게가 보이잖아요. 그럼 저런 부분을 확실히 끊어서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기스난 부분 이런 부분을 그냥 사용하게 되면 저 부분에서 터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당연하겠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묶고 다시 해볼게요. 전에도 여기 정훈이 형이랑 같이 와서 여기서도 높은 자리 위에서도 많이 잡았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나 모르겠는데 장소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좀 변하더라도 저는 장소는 크게 변하지 않고 오셨던 분들은 계속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심으로 가죠. 이제 나랑 같이 다니다가 혼자 다니다가 많이 못 잡게 되면 또 이제 낚시 안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사를 좀 멀리 가서 또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그립습니다. 한때는 야 내가 벌써 저렇게 늙었구나
가끔 제가 뭐 4년 전, 5년 전 막 이런 영상도 있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찾아보면서 일기같이 지금은 쓰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찾아보면서 참, 아, 나도 이렇게 많이 늙었구나. 아, 시간이 벌써 그렇게 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뭐, 어떡합니까, 그냥. 뭐, 오는 사람은 오는 거고, 가는 사람은 가는 거니까. 인연이 아니면은 뭐 헤어져야죠. 초리가 훨씬 얇아요. 확실히 초리가 확실히 얇아. 이런 거 잘 뽑아야 돼. 이게 좋은 낚싯대들은 이 선이 가 있는데, 저는 이것도 선이 가 있습니다. 선이 가 있는데, 이렇게 뽑는 게 나는 익숙해져갖고, 보이면 선이 가 있죠? 선을 보고 합시다. 선을 봐도 일자가 아닌 것 같아. 선을 봤는데도 왜 일자가 아니야? 참. 이걸 빠듯하게 해야 풀릴 때 그나마 저항이 좀 덜 하겠죠? 뭐, 처음하고 살짝 좀 삐뚤은데. 그래도. 이 낚싯대를, 여러분, 낚싯대가 지금 이렇게 우그러져 있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낚싯대가 너무 낭창거리지가 않고 쫙 펴져 있으면 보온력은 좋을지 몰라도 아주 미세한 입질 있잖아요. 그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낚싯대가 살짝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예민한 입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여기는 시작은 항상 2호줄로, 여기는 스타트를 2호줄로 한번 해볼게요. 1.5는 안 나오면 써보고 2호줄로 해서 혹시나 했을 드라마 새끼들이나 블랙의 그 약간 파워풀한 입질을 받아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위치랑 장비 소개는 끝난 것 같고 이제 캐스팅을 하면서 보여드릴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